장 경례. 예, 반갑습니다. 오늘 복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호우 복비가 내리신 것 같습니다. 좋은 비, 복 있는 비가 이렇게 우리들의 이런 행사를, 이런 법회를 축하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회 환기나 어려운 중에서도, 예, 백년 성업을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 법동지와 함께 원불교 개교 100주년을 준비하고 100주년을 같이 해서 미래를, 원불교의 미래를 개척하는 이런 일을, 성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원불교 개교 100주년 전에도 할 수 없고 미래도 100주년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 만나서 이 100주년이라는 거룩한 행사를, 또 거룩한 일을 같이 하게 됐다는 것은 숙세에 깊은 인연이 있고 숙세에 홍복을 지녔고 미래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성업을 봉찬하기 때문에 아마 큰 복이 우리 앞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어쩔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거룩한 행사를 하게 됐을까 하고 감격스러워하고 그렇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께서도 다 홍복으로 느끼시고 또 감격스럽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 일을 잘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대종사님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러셨는데 정말 물질이 개벽이 됐어요. 정말로 개벽이 됐어요. 뭐 비행기라든지 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또 백화점을 가보면, 저 어린 시절을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도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물질이 개벽되니 영성이 메말라가지고 정신이 혼탁해지고 무력에 시달려 산다. 그러니까 정신개벽이라는 걸 쉽게 말하자면, 아, 정신 차려서 살아라. 우리가 술 먹은 사람 보고 오면 말짱한 정신으로 와서 이야기해 그러듯이,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은 정말로 물질이라든지 경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 정신이 혼탁해서 정신이 중심을 잃어가지고 어디로 가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들어보면은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신과 의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신과가 성업이랍니다. 왜 그러냐? 보면은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40대쯤, 50대쯤은 내가 왜 이렇게 이러고 있지? 그러고 멍한 사람이 엄청 많아졌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들 향해서 물질에 취해 있거나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우리 과거생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고 살세.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 스스로도 거울을 한번 쳐다보시고, 장아무개 씨, 지금 정신 차렸습니까? 지금 말짱한 정신입니까? 그게 막 언제든지 말짱한 정신을 챙겨야 되지 않냐. 요즘 사람들은 지금은 작년에도 위기고 재작년에도 위기고 계속 위기입니다. 이 위기 세상을 생각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병원에 가면은 응급실 있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나신 분들만 모아서 응급 처치하는 곳에 사는 것과 같다. 현대인들이 대체 그러는 것 같아요.
자고 나면 달라졌고, 자고 나면 변해 있고, 자고 나면 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이러니까 정말로 위기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기일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단한 세상을 살면서 뭘 해야 되냐면은 온전한 정신을 챙겨라. 온전한 정신을 챙기면은 위기가 기회가 되고, 온전치 못하면 위기가 불행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종사님 법 만나셨으니까 적어도 나는 매일 아침 선을 하시고 매일 아침 기도 올리고 언제든지 온전한 정신을 딱 챙겨가지고 온전한 정신에 의해서 살면은 세상이 이렇게 좋을 수도 없고 이렇게 화려할 수도 없고 이용물이 이렇게 편리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온전한 정신, 말짱한 정신, 무력에 물들지 않는 정신을 내가 늘 챙기는 것 외에는 딴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서 사업이 발달해도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러거든요. 아무리 경제가 좋아졌고 남북통일이 됐다 하더라도 환경이 좋을 뿐이지 정신 못 차리고 살면은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좋아짐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거기서 사는 사람의 정신은 혼탁하고 외롭고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외롭게 삽니까? 이게 전부 정신 못 차려 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신 개벽의 선구자가 되시고 남 혼자 나부터 정신 차려 사는 그러한 것이 100주년을 잘 맞이하는 기본 정신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이제 법동기 여러분께서는 정신 개벽을 탁 쳐다보시면 야 정신 차리고 살자, 옆에 사람한테도 정신 차리고 살세, 이것을 가르치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화를 개척해야겠어요. 법이 좋은 줄은 전부 아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교전을 보면 다 좋아하고, 저 미국 가서도 그러고 중국 가서도 그러고 일본 가서도 그러고 법 좋은 이야기는 다 해요. 이 법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예수님이 나오시기 전에 유태교를 나오는 경전을 뽑아가지고 구약이라고, 옛날 약속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후는 신약이다, 새 약속이다 그래가지고 전했어요. 근데 그 신약이 구약이 됐어요. 공자님 사서삼경이 구경전이 됐어요. 부처님 말씀들이 참 좋고 전해줘야 될 말씀이 많은데 그것이 바로 옛 묵은 문서가 됐습니다. 이 묵은 문서가 고전으로서는 좋아도 세계화되고 남녀평등이 되고 가치 다양성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은 박물관용일 수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무엇이 미래 사회의 인류를 행복되게 만드는 교과서가 무엇인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정전에 밝혀진 사은사요 삼학팔조라는 이 인류의 교과서, 인류에게 빛을 주고 목탁이 될 수 있는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해, 나 스스로에게 전하고 인류에게 전하는 우리들이, 먼저 만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하자. 대개 과거 종교는 일반 가치입니다. 영적 가치, 물질적 가치, 아버지를 위하는 가치, 하늘만 위하는 가치, 그것은 일반적 가치입니다. 원불교 가치는 뭐냐면은 이사병행, 영육상전. 아버지도 좋아야 되고 어머니도 좋아야 되고 나도 좋아야 되고 부인도 좋아야 되고 임금님, 대통령도 좋아야 되고 국민도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융화, 함께 가는 이런 가치는
미래의 가치가 될 것이고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불교적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법을 세상에 전하는 사도가 되셔야 되겠죠. 이게 선각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대종사님께 보훈자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연기에서 뭘 좋아하시겠어요? 소설 쓰는 사람이 소설 내 소설 읽어주고 선전해 준 사람을 제일 좋아하겠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얼마 전에 작가 몇 분이 오셔서 만났는데 책을 가져와가지고 자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이야기를 했더니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대종사님이 정전 삼학팔조 사원사유를 내놓으시고 이 법을 믿고 이 법을 실천하고 이 법을 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지요. 그 부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지요. 부처님께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법을 전함으로써 세계 평화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보면 전부 국가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가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남, 동서, 이 과학 문명과 도학 문명이 잘 조화된 양쪽 문화가 잘 조화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이 미래 사회의 숙제입니다. 왜 중국하고 미국하고 저렇게 다툴 것입니까? 점점 동양 문화하고 동양의 도덕 문화하고 서양의 과학 문명이 딴 식으로 갈 수는 없어요. 함께 이것이 잘 조화돼가지고 전대미문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가는 길이 인류의 길이고 그것을 책임지는 교단이 바로 원불교며 그런 핵심적인 사상이 대종사님의 이 교법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소리 높여 전하고 끝이 없이 전하고 저 멀리 참 저 탈나라까지 이걸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전 그래서 교화 제일주의로 가자가 좀 성에 안 차서 개척하자 이런 세계를 개척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복의 주역이 되자 4,50년 결실을 맺었다. 그 말은 뭐냐면 원불교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원기 47년도에 저희들이 대각점에 모아가지고 정전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셨어요. 어른들이 좋으셔가지고 근데 그때 마치 어떤 종단에서 원불교 보고 우리 종단도 인정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해 달라고 그래서 더 또 그걸 보고하고 뭐도 그 47년도에 초판이 나왔어요. 정전 초판이요.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봉고하면서 막 울고 막 이렇게 춤을 추시고 그런 모습을 저는 이제 뵀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무렵이 원불교라는 종자는 이런 것이다. 원불교의 교화는 이런 것이고 원불교의 가치는 이런 것이고 원불교의 복지사업은 이런 것이고 원불교적 교육은 이런 것이라고 종자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이후에 대산종법사님이나 좌산종법사 이런 분들이나 모든 교도들이 그 종자를 가지고 여기다 뿌리고 저기다 뿌리고 세계 만방에다 막 뿌렸죠. 뿌려놓고 그것을 잘 가꿨어요. 그래서 100년 이후에는 거기서 나온 소출이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럼 복, 씨로, 종자로 복으로 돌아오면 다시 또 대투자하고 대주자하고 그래서 소위 이 4,500년 결복기를 우리들은 개척해야 가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 함께 손을 맞잡고 해야 된다. 그래서 결복기 대운을 열어가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주역이고 맨 먼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 이렇게 다 뭉쳐가지고 웅축되어 있는데 이 힘을 백년 회관을 확실하게 지어가지고 국가로부터 결복의 열매를 따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결복의 대운을 열어가서 4,500년, 적어도 500년쯤 뒤에는 세계적인 또는 그런 종교가 돼가지고, 저는 참 교황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는 언제 저렇게 될까? 뭐 법문을 굉장히 아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흔들면 다 그 교화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언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되도록까지 우리는 수많은 희생을 하고 수많은 정성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이렇게 하면 전부 육도 중생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귀신 천국에 있는 모든 육도 중생이 전부 춤을 추고 귀해가지고 낙원 세계를 만들어 가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까지는 우리는 수많은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련을 우리가 함께 극복해가지고, 그러나 과거처럼 순교하진 않습니다. 법이 너무 좋습니다. 어른들이 너무 잘 만드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밝은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일원의 기치만 다 알면 전부 와서 좋아해요.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원불교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밖에서 훨씬 더 많이 알아줘. 왜 그럴까? 운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그럴까? 우리 스승님들이 한국이나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종자를 숙소에 뿌려놓고 우리 이 일을 해보자. 미륵 용화회상의 미륵불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셨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좋아하겠지요. 그냥 좋아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간사 시절에 대산 종법사님을 모시고 배산을 갔어요. 배산을 가면 멀리 안 앉으시고요. 가운 밑에층, 밑에쯤에서 거기 앉아 계시면서 저쪽 산을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용화산이라는 산은 이상하게 이렇게 평평해요. 그리고 그 옆에가 미륵산이라는 산이 이렇게 솟았고, 저 용화산이 앞으로 평등 세상에 미륵불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잘 봐둬라.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평등 세상이에요. 국가도 평등하고 국민도 평등하고 교단도 평등하고 모든 것은 평등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등 세상을 누가 주도할 것이냐, 정신적인 핵심이 누가 주도할 것이냐면은 바로 미륵회상을 만드는 영육이 상전되고 이사가 병행되는 과학문명과 도학문명이 함께 겸용하는 그러한 새로운 가치를 주도하는 그런 회상이 평등 세상을 주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개인 일이 아니라 그런 세계적인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참 좋은 일입니까? 우리들이 함께 그 결복의 주역이 되셔서 부처님께 보훈하고 낙원 세상을 만드는 주역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여러분 감사합니다.